안녕하세요. 세빈. 치입니다. 바로 오늘의 사연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땡땡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건요. 아, 요즘 사장님들 가장 민감한 부분이죠. 우리 가게를 추천하는가? 비추천하는가? 비추 받으면 진짜 타격이 크거든요. 비추요? 비추. 비추천의 줄임말이죠. 추천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나는 그 음식점 별로야. 그럴 때 그 음식점 비추라고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하여튼 사장님께서 이 비추 때문에 힘이 드신다고 합니다. 시작은 이랬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세종시월 카페 사장님이시죠? 장소 협찬을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7시부터 9시까지 카페 대여 가능할까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는 대여는 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 시간대는 퇴근하시는 손님도 많고요. 저희가 회의 때문에 조용해야 하거든요. 남는 빵은 저희가 좀 팔아드릴게요. 죄송해요. 대여는 힘듭니다. 대신 오시면 서비스 많이 드릴게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죄송합니다. 후회하실 텐데요? 아, 죄송합니다. 와, 후회하실 텐데요? 뭔가 의미심장하네요. 느낌이 좋지 않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부터 저희 가게 비추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시월 카페 가보셨어요? 기대하고 갔는데 실망요. 음식 맛도 별로고 사장님 불친절. 비추합니다. 비추글을 쓴 아이디를 보니 모두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저희 카페에는 동네에서 평판이 엄청 좋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손님도 많이 줄고 배달도 줄었습니다. 정말 속상해요. 와, 사장님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그러게요. 저런 사람들 진짜 벌 받아야 합니다. 요구한 거 안 들어줬다고 비축을 올리고 평점 낮게 주는 사람 정말 비추네요. 추천 그리고 비추천. 무언가를 선택할 때 많은 도움이 되죠. 그쵸.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의견은 매우 유용하죠. 세종학당 재단 유튜브는 추천 or 비추천? 강력 추천! 강추!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만나요. 안녕!